안녕하세요. 촛불지 않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이 영수회담에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영수회담을 하자고 할 때는 무슨 대단한 결심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게 보입니다. 어제 열린 사전 실무회담에서는 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죠.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누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용산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영수회담 사전 실무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고 용산에서는 홍철호 신임 정무석이 수 참석했죠. 하지만 사실상 이번 주 영수회담은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3플러스1의 요구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난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최상병 특검 수용, 그리고 거부권 자제 등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1인당 25만 원 지급에 필요한 추경 13조 원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협의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홍수석은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엇이든지 듣는 회담을 하겠다고 하더니 진짜 듣기만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의제란 당연히 윤석열이 싫어하는 것이겠죠. 정책이나 주요 안건에 서로 다른 입장이 녹아 있을 테니까요. 윤석열이 받고 싶은 의제만 갖고 회담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반대 여론이 65.2%입니다. 이게 민심이죠. 민심을 거부한 윤석열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처럼 최상병 특검을 끝내 받지 않는다면 이번엔 투표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자, 대통령에 이어 서울시도 민심을 들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국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이대로 가면 2년 후의 지방선거에서도 국힘이 참패하고 말 겁니다. 국힘 서울시 의원들이 지난 2월 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는데요. 그게 오는 19일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임시회의에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시위의 전체 110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고령 노동자들은 폐륜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힘의 의도는 뻔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업주들의 환심을 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가장한 저임금 노동 착취일 뿐이죠. 노인들의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업주들이 지금 임금 때문에 노인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노인 일자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인식 개선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채용이 목적이 아니라 있는 임금 깎으려는 건 아닌지 모르죠. 최저임금을 안 줘도 노인은 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려먹어도 된다는 발상이 기가 막힙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칠레 하나뿐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묻지마 투표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총선을 합승으로 이끈 이재명 대표 연임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리더십이 확인되었으니 계속 당을 이끌며 대선 행보를 해주길 바라는 것이죠. 여기 그걸 확인해주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연임 찬성이 75.9%입니다. 연임을 원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국민 찬성도 반대와 비슷합니다. 실제 연임을 선택할 경우 역풍은 없을 것이란 얘기죠. 당대표 선거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숙고해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국회 의장도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 언론의 프레임이 또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은 국회의장이 누가 되든 다 친명이고 강성이라며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이면 당연히 친명이죠. 그럼 친윤석열파가 국회의장 할까요? 추미애 의원 말대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중립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치적 철학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이재명 대표한테 윤석열을 견제하고 소신을 펼쳐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기사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오토트리뷰이라는 언론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주류 언론은 아니지만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사 부재를 보면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쓰고 있고 조정식 의원이 의원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추미애 의원은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의원들 내부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이 당선되면 또다시 윤석열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육선인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랑 항상 그렇죠.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엄중타령하며 몸살이는 게 있잖아요. 22대 국회에서도 수박 농사가 시작될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촛불입니다.